내년도에 작년에는 정말 많은 야당 의원님이 지적하는 거100% 동의합니다. 현장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. 예. 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협의 중이긴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시킬 예정이신가요? 이 반드시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것은 농민들의 자존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관이 된다면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예산 부처에 달려가서 여러 가지 저 농민들의 그 하소연을 전달을 굴절 없이 해나가고 또 필요하다면 저로서 또뭐 강력한 그런 요구를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네, 해나가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현재 7월 25일자 산지 쌀가 80kg 기준으로 17만 6천 원인 거 아시죠? 예, 6천 그러면 원부터 뭐 예. 이렇게 되면 실제 현지 농가에서 이익을 보고 있나요? 농식품부 쌀값 통계 발표할 때 80kg 단위로 발표하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목표가 할 때도 80kg인데 실제로 그 우리 소비자들이 사는 게 80kg 가마당. 80kg짜리입니까? 네. 제일 많이 팔리는 게 10kg짜리. 10kg, 20kg. 예. 그다음에 20kg. 그리고 1년 우리 국민 연간 쌀 소비량이 60kg라고 하면 네, 61kg. 예. 단위도 바뀌어야죠. 원래 통계청에서도 조사 단위는 20kg입니다. 예. 그런데 80kg 해갖고 17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죠? 예.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단위 80kg냐 10kg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. 받아들이는 게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우리가 쌀한 가마니 하면 80kg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 조정할 의향 있으십니까? 예, 이게 단위 기준을 바꾸도록 그렇게 착시현상을 보이게 합니다. 하겠습니다.